중2 관계사문법 포커스 58 관계대명사 후 라고 하고 사실은 이게 여기 보면 제목이죠. 제목인데 제목에 쓸말이 좀 많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관계대명사 후 라고 쓰고 선행사가 뭐일 때 무슨 격 관계대명사 정확한 명칭은 선행사가 뭐일 때 무슨 격 관계대명사다. 지금 배우고 있는 거 선행사가 뭐일 때 선행사는 당연히 명사라 해야 돼. 그렇죠. 선행사가 사람일 때 주격 관계 대명사라는 다른 제목도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 한번 정리를 좀 해봅시다. 자, 관계 대명사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법적인 질문을 할 수 있겠고, 그리고 관계 대명사를 확실하게 마스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뭐 하는 거다? 두 문장을 하나로 합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런 게 있다 했는데요. 제일 먼저는 0단계입니다. 0단계는 당연히 모든 영어 문장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영어 원어민이죠. 그렇죠? 아니죠. 우리의 모국어는 한글이니까. 이건 모든 영어 문장을 할 때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0단계는 뭐? 그렇죠. 그래서 뭐 두 가지 예를 들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예를 들고 있는 문장 한번 읽어보세요. The man is singing on the stage. I know him. 자, 이건 조금 어렵겠다, 여러분들한테. 좀 쉬운 것부터 먼저 할까? 쉬운 예부터 먼저 할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도 읽어볼까요? The man is James, he loves Jessica. Okay, the man is James, he loves Jessica. 됐습니까? 그럼 영단계 해주세요. 그 남자는 제임스다. 그는 제시카를 사랑한다. 이게 첫 영단계 당연히 해야 될 거죠. 뭐 밑에 것도 미리 해놓읍시다. 그렇죠? The man is singing on the stage, I know him. 영단계.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문법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라 그랬죠? 그 다음 해야 될 건 뭐라 그랬죠? 벌써 그것까지 가려고? 컨트롤 C. 뭐? 1단계는 뭐? 우리말로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기입니다. 우리말로 두 문장 한 문장 만들기. 자, 그리고 이 과정을 하는 이유를 관로 안에 적어놨어요. 됐습니까? 이 과정을 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읽어보세요. 됐습니까? 주절과 관계사절을. 자, 관계사절이라는 건 문법적 용어라서 별로 선생님이 선호하진 않는데요. 관계사절을 다른 말로 하면 누가 뭐뭐 한다였습니다. 누가 뭐뭐 한다였는데 그게 뭐로 바뀐 덩어리를 보고 관계사절이라 한다? 누가 뭐뭐 하는으로 바뀐 형용사절, 문법적 명칭은 형용사절이고요. 제가 하는 말로는 어떤 시 덩어리가 됐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 과정을 좀 어려워한다면 요령은 뭘 찾으면, 우리말에서 반복된 녀석을, 반복된 어떤 명사를 찾으면 이게 쉬워진다라고 얘기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걸 하면서 이제 한글 문장의 두 문장 중에 한 문장에는 선생님이 늘 하는 무슨 시 길어져서 어디로 가는 표시, 길어져서 뒤로 가는 표시를 하래요.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죠. 저게 제일 깔끔하네요.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얘가 사라져야 자연스럽죠. 그 다음에 얘는 다짜 떼버리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가 뭐가 되고 있다? 드디어 이렇게 된 거죠. 우리말에서도 그럼 얘를 적절한 장소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제시카를 사랑하는 그 남자는 제임스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 여기까지가 그 단계였고요. 1단계였고요. 그 다음에 2단계는 뭐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모국어가 뭐라서 그렇죠. 한글이라서. 그렇죠. 뜻은 영어 뜻은 벌써 거기까지 가버리려고? 영어식에서 그러니까 벌써 거기까지 가려고? 선행사 어 벌써 거기까지 가려고? 오케이. 그래서 2단계는 뭐? 2단계 제목 뭐? 반복된 거찾기. 뭐야 여기서부터 뭐로 진행한다? 영어로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데리고 오면 되겠네. 그럼 어딘가에다가 밑줄 그으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든 얘가 이제 얘도 참고용으로 데리고 오면 좋겠네. 얘는 아직 이 문장 된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그럼 어딘가 밑줄 그었어요. 그러면 어디다가 여기에 사실 반복된 건 얘랑 이 셋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만든 문장을 바탕으로 했을 때는 이 문장에 어디에 밑줄 긋고 이 문장에 어디에다 밑줄 긋는 게 좋겠느냐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더 매니저 제임스에서는 어디에 밑줄 긋으면 돼요? 당연히 더 매니저. 그 다음 여기는 당연히 히죠. 됐습니까? 그리고 네가 뭐하러 갈 예정이다? 네가 꾸미러 갈 예정이다. 아직 이게 완성된 건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하지 맙시다. 아직 완성된 건 아니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그 다음에 영화 두 단어 만화지가 하나. 벌써? 자, 여기 컨트롤 C 할 거예요. 컨트롤 C에서 밑에 컨트롤 V 할 건데요. 그 다음 단계는 뭐? 자, 둘 중에 어느 게 어떤 시? 앞문장이야? 뒷문장이야? 뒷문장이죠? 그러면 여기 이 문장에 뭔가 변화를 줘야 되는 단계죠. 그렇죠? 어떤 시가 길어져서 길어가는 거, 그렇죠. 그 단어를 써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제목은 뭐? 관계사절이라고 써놨고 그 말은 어느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너 뭐 하러 가야 되니까 꾸미러 가야 되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에 뭐를 어떻게 해주란 말이에요? 이를 그렇죠? 뭐로 바꿔준다? 꿈으로 바꿔준다. 됐습니까? 자 이게 3단계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4단계는 뭐죠? 벌써 거기까지 가려고? 오케이. 다음 단계 제목은 뭐다? 얘를 어딘가로 옮겨줘야지 드디어 이 표시를 할 수 있다고요. 드디어. 됐습니까? 이 녀석을 보고 뭐라고 문법적으로 뭐라 부른다? 관계사라고 부르는데 이 관계사가 이 덩어리에서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된다? 관계사절의 어디에 있어야 된다? 제일 앞에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제일 앞에 있네 벌써. 왜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방금 바꾼 게 무슨 어였기 때문에 주어였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그 이유를 써놨어요. 주격 관계 대명사가 있는 관계사절은 이미 제일 앞에 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니까 뒤에 뭐가 나올 거고. 주격 관계 대명사에 주의해야 될 거. 주어 다음에 뭐가 항상 있을 테니까 동사가 있을 거니까 그 동사의 형태를 조심하라 그랬죠. 그러면 이제 이 단계에서 뭐가 가능해진다? 이 표시. 아, 너 드디어 뭐 하러 갈 준비됐다? 꾸미러 갈 준비됐어. 됐습니까? 그럼 마침표도 없애고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다음 5단계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오케이. 차가 완성됐죠? 그렇죠. 자동차가 완성됐으니까 이 차를 적당한 자리에다 주차시켜야 된다 그랬죠. 됐습니까? 그래서 컨트롤 C. 그래서 제목은 뭐? 주차를 적절한 곳에 한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대로 하면 안 되죠. 얘를 이렇게 갖고 어디로 보내란 말이에요? 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제임스 D로 가면은 아, 제임스 D로 넣어볼까? 제임스 D로 넣어볼게. 그러면 이거 뜻을 바꿔야 될 텐데요.
오케이.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우리말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죠? 그렇죠? 우리말은 얘를 어디다가 떠 넣어줘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만든 문장은 이 뜻이에요. 아, 여러분들이 만들려고 했던 문장. 그 남자는 제시카를 사랑하는 제임스다를 만들기로 안 했는데요, 우리 애초에. 그렇죠? 우리가 만들기로 한 문장은 뭐였습니까? 제시카를 사랑하는 그 남자는 제임스다. 이거 만들기로 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입니다. 관계사절을 자꾸 어디다가 집어넣냐? 문장 끝에다 자꾸 넣는다니까? 아니야, 문장 끝에 넣는 게 아니라고. 반드시 얘 주차를 어디다 해야 된다고? 선행사 뒤에다가 해줘야 된다고요. 이렇게 해야지 The man who loves Jessica is James. 이렇게 해야지 남자래. 남자는 남잔데 어떤 남자? 여기 이 부분만 해석하면 제시카를 사랑한다는데 얘 때문에 사랑하는 이 됐어. 그러면 이게 이 덩어리가 뒤에서 도맨을 꾸며주니까 제시카를 사랑한다 남자가 아니고 제시카를 사랑하는 남자는 제임스다. 됐습니까? 관계사절이 문장 끝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관계사절의 주차는 어디다 해야 된다고 해야 선행사 뒤에다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런 형태로 돼 있는 거는 우리가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문장을 어떻게 볼 줄 알아야 된다. 한번 길어봤자 he is James 이렇게도 볼 줄 알아야 된다. 이걸 보고 무슨 버전이라고 그랬지? 초간단 버전이라고 그랬죠. 야, 걔 제임스야. 걔 누구? 그 남자 말이야. 어떤 남자 말하는 건데? 아, 제시카 사랑하는 그 남자는 제임스야. 그러면 여러분들 관계사절을 안 배우고 나서는 이 문장 해석하라 그러면 이런 쓸데없다기보다는 뭔가 도움이 될 수도 있는 표시를 다 없애버리고 이 문장을 해석하라 그러면 The man who loves Jessica is James. 해석을 얘만 보이나 봐. 제시카는 알고 봤더니 제임스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아니야, 얘는 꾸미는 덩어리고 이 문장은 핵심은 The man is James라고 얘기하고 있는 문장이야. 그런데 The man에 대해서 좀 더 꾸며주는 말, 설명해주는 말, 보충 설명해주는 말을 넣어야 되는데 The man이 무슨 품사다 보니까 명사다 보니까 명사를 보충 설명해 줄 수 있는 덩어리는 무슨 시야라야 돼? 형용사라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주어 동사가 있는 것과 비슷한 형태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배우고 있는 뭐 관계사절이라는 문법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예가 하나 더 있었죠. 그러면 이번에는 예를 가지고 놀아봅시다. 됐습니까? The man is singing on the stage, I know him. 그러면 이렇게 해서 데리고 다닐 건데 1단계는 뭐였더라? 그쵸? 1단계는 영어로 하는 거야? 우리말로 하는 거야? 우리말로 뭘 어쩌는 건데? 우리말로 두 문장을 한 문장 만든 해석을 써보는 거라 했죠. 지금 해보세요. 그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는 그 남자를 안 한다. 나는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는 그대를 안다. 자, 내가 이거를 왜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번 해보자고 얘기하냐면 문법책은 가만 보면 문법책에 연습시키는 문장들은 가만 보면 항상 뒷문장이 앞문장을 꾸미는 식으로 돼 있어. 뒤에 문장이 앞문장을 꾸미는 식으로 돼 있다고. 그런데 그렇게 안 해야 자연스러울 때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 예를 들러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는 게 자연스러울 때도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럼 한번 가지고 놀아볼까? 좀 없어지고 애들 디스트랙트 하니까.
이 문장에 자연스러운 한 문장 만드는 거. 그렇지. 나는 중인 큰 남자를 한다. 이게 자연스럽지. 이 문장이 꾸미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뭔가 어색한 해석밖에 안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를 뭐로 바꿔놓는 게 자연스러울 거야, 미리. 응? 얘를 뭐로 바꿔놓는 게, 아, 나중에 바꿀까? 나중에 바꿉시다. 됐습니까? 자, 얘는 지금 필요가 없으니까 잘라놓고요. 우리는 이 문장을 만들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단계는 무슨 단계? 그렇죠. 반복된 거찾기죠. 됐습니까? 와서 출시 한 다음에 어딘가에다가 밑줄을 그을 거예요. 자, 그럼 어디다 밑줄 그으면 됩니까? 서벤이랑 힘. 됐습니까? 자, 그 다음은 뭐 하는 겁니까? 뭔가를 우리가 참 만들기로 한 문장은 얘도 데리고 와야 되겠네. 이 문장 만드는 과정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요렇게 묶일 문장은 이 문장이죠. 됐습니까? 이 문장을 마침표 떼버리고 여기에 있는 뭔가를 뭔가로 바꿔놓고 이 문장 속으로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단계는 그러면 반복된 것은 찾아서 밑줄 커놨어. 그치? 그 다음 단계는 뭐지? 그 다음 단계는 제목이 뭐였더라? 반복된 거 찾았어. 그 다음 어떻게 할 건데? 뭔가를 뭔가로 바꿔주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 과정. 그렇죠? 그 바뀐 결과는 뭐가 뭐로 바뀝니까? 후로 바뀌죠. 뭔가가 후로 바뀔 예정이죠.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지금 주격 관계 대명사니까. 그렇죠? 예? 주절? 주절은 건들면 안 되는데. 절이었죠. 자,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문장을 다시 보고요. 뭐를 뭐로 바꿔야 된다는 거야? 지금 밑줄 친 두 개 중에서. 뭐가 없어졌습니까? 밑에 문장 보니까. 힘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더맨이 사라졌죠. 맞습니까? 그러면 더맨을 뭐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지금? 후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렇다면 얘를 뭐로 바꿔줘야 되는 거다? 더 맨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해석 보세요. 됐습니까?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 단계는 4단계는 뭐죠? 이 후의 위치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후가 어디 있어야 돼? 관계사절의 제일 앞에 있어야 되죠. 근데 얘가 무슨 격 관계대명사다 보니까? 주격 관계대명사다 보니까 3단계랑 4단계는 똑같다 그랬죠. 여러분 좀 이따가 목적격 관계대명사 되면 배울 때 되면 3단계랑 4단계가 달라집니다. 모습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4단계 제목은 뭐? 제일 앞으로 보내줘야 된다. 너는 좀 사라져주시고. 그래서 이미 3단계, 4단계는 갖고 이 순간 이제 뭐가 완성됐다? 관계사 절이 완성됐다. 됐습니까? 그 다음 단계는 완성된 관계사 절을 적당한 곳에 주차시키는 게 마지막 단계죠? 더맨 앞. 그렇죠. 더맨 앞으로 가라고? 뒤에. 그렇죠.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 뭐다? Who is singing on the stage? 이게 나는 무대 위에서 노래 부르고 있는 그 남자를 알고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무슨 격 관계 대명사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니까 얘 앞만 길어봤자 he나 his나 him이 될 수 있는데 이 문장엔 he가 됐고 he 뒤에 is가 오는 게 자연스러워. 자연스럽지 않아. 주격 관계 대명사 뒤에 나오는 동사의 형태를 조심해라. 됐습니까? 오케이. 뭐 이게 완성된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풀이 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두 문장을 후를 이용해서 한 문장 쓰라고 그랬어요. 1단계 나는 그 숙녀분을 안다 더하기 그녀는 극장 앞에 서 있는 중이다. 맞죠? 그러면 1단계 그렇죠. 우리말로 하는 단계죠. 그래서 그걸 해보라고요. 나는 극장 앞에 서 있는 그 숙녀를 분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얘한테 이거 하기로 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 단계 뭐? 그렇죠. 반복된 거찾기죠. 어디다 밑줄 그래? The lady랑 she. 그래서 얘를 보고 얘는 선행사다. 좀 이따가 얘 뒤에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으시고 그 다음 얘는 후로 바꾸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 단계 4단계죠. 4단계는 뭐 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3단계랑 4단계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무슨격 관계대명사라서 주격 관계대명사라서 3단계나 4단계나 모습은 똑같다. 그러면 이 녀석의 위치가 적당한 곳에 잘 와 있으면 뭐 할 준비 끝? 주차할 준비 끝났죠. 어디다 집어넣으면 돼? 선행사 The lady 뒤로 가서 완성된 문장은 뭐다? The lady standing in front of the theater의 뜻이 뭐다? 나는 안다. 극장 앞에 서 있는 중인 그 lady를 숙녀분을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나는 극장 앞에 서 있는 그 여자 알아. I know the lady who is standing in front of the theater. 그래서 여기에 일로 됐습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의 형태를 주의해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나저나 이 자리에 diligently는 왜 못 오죠? He looked very diligently. 예? He looked, 안녕하세요. He looked very diligently. He looked very diligent. 그는 매우 성실하게 보인다. 그는 매우 성실하게 일한다. 그쵸? 그는 매우 성실하게 일한다 라는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하면 돼요? He works very He works very diligently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어른 가서 배웠죠. 그쵸? 근데 그는 매우 성실하게 보인다 라는 영어 표현은 뭐다? He looks very diligent 라고 해야 된다 했죠. 자, 둘 다 우리말 해석은 뭐가 보인다? 성실하게가 보입니다. 그쵸? 성실하게 라고 파파고한테 물어보면 아니면 구글 번역기한테 야 성실하게가 영어로 뭐야?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할 것 같아요? Diligently를 가르쳐 주겠죠. Diligent를 안 가르쳐 줍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여기 성실하게 보인다. 뭐 그러면 이거 잘못됐네. 내가 성실하게가 뭔지 영어로 물어봤더니 Diligent가 아니고 Diligently를 가르쳐 주던데 이렇게 고쳐야 되는 거죠. 왜 아닌데? 잘 알죠? 그렇죠? 자, 그가 매우 성실하게 보인다 라는 말하고 거의 똑같은 표현은 뭐다? 우리말로 그는 매우 성실하다 라는 표현하고 완전 똑같진 않지만 거의 똑같다 했죠. 그는 매우 성실하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뭐다? He is very diligent죠. 그렇죠? 이게 몇 형식 문장이야? 이 형식이죠. 그래서 감각 동사 뒤에 형용사를 쓴다, 부사를 쓴다? 형용사를 사용해야 되는 거지. 우리말 해석 따라서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는 diligently가 오면 안 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diligent의 반대말은 뭐예요? lazy죠. 많이 했죠. lazy의 뜻은 어떤? 게으른. 오케이. employee 뜻이 뭐던가요? 취직하다? 이상하게 찾으셨네요. 오케이. 고용하다.
사람을 채용하다. employee의 주어가 되는 건 사장이야, 알바생이야? 사장이죠. 됐습니까? 에밀리가 사장이고요. 더 매니 알바생인 거죠, 지금. 됐습니까? 그 다음에 patient에 대해서 얘기했죠. patient 명사 1인칭으로서 무슨 뜻이 있던가요? 환자. 그렇죠. 환자란 뜻이 있죠. 형용사로서는 참을성. 그렇죠. 참을성 있는. 그렇죠. 네. He is a very patient patient. 이게 무슨 뜻일까? 그는 매우 참을성 있는 환자다 이 뜻이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patient가 참을성 있는 이라는 형용사의 뜻도 있고 환자란 뜻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는데.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는 둘 중에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당연히 여기에 이거 있으니까 얘가 명사란 사실 알 수 있죠. 됐습니까? 형용사로서는 참을성 있는이고요. 참고로 참을성 없는 impatient입니다. I am을 붙여서 반대말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possible, impossible. 그렇죠. 도원님 머리 잘 돌아가죠. possible, impossible. 가능한 possible, 불가능한 impossible. 참을성 있는 patient, 참을성 없는 impatient. polite, impolite.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됐습니까? 뚝뚝뚝뚝 도가 있는 것들은 지우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고야 receive의 반대말은 take가 되겠. 아 미안 반대말이라고 그랬군요. 미안합니다. give. 됐습니까? 그래서 receive의 비슷한 말이 뭐가 되겠다? take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receive의 뜻은 뭐하다? 받다. 됐습니까? 우리 배우 보면 receive가 좋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medical treatment의 뜻은? 의학적 치료니까 치료라고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계속해서 2번 Emily employed a man. He looked very diligent. 0단계 에밀리가 고용했다. 그 남자를 더하기 그는 매우 부지런해 보였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단계 에밀리가 고용한 그 남자는 매우 성실해 보였다. 어, 그렇죠.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죠. 됐습니까? 에밀리가 고용한 그 남자는 매우 성실해 보였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 반복된 거찾기. 그렇죠. 뭐? The man하고 he. 잠깐 지우개 쓰지 마세요. 그렇습니까? 아, 예. 자, 그 다음에 그건 고쳐도 되고요. 그 다음 단계 더맨을 건드립니까? 힐을 건드립니까? 더맨을 건드려야죠. 더맨을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려고 하는 그 문장을 만들어도 되는데 그건 아직 안 가르쳐줬어. 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고요? 자 지금 우리가 배워보고 있는 게 무슨 격 관계대명사라고요? 주격 관계대명사라고요. 자 여기에 있는 그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면 여기 있는 domain을 암만 길어봤자 하면 뭐예요 이거? 이거 힘이죠. 힘은 무슨 어야? 목적어죠. 여러분들이 만들려고 하는 이 녀석은 저 뒤에 나오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 할 때 만들 문장이에요. 여러분들이 만들려고 한 문장이 뭐였다고? 에밀리가 고용했던 그는 매우 부지런해 보였다. 이거 만들고 싶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그건 아직 여러분들 만들 준비가 안 됐어. 됐습니까? 이 문제에서 하고 싶은 건 이걸 하란 말이야. 왜?
이거의 제목이 뭐니까?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무슨 어 자리에 있는 녀석이 후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 하는 거야? 주어 자리에 있는 녀석을 후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다시 1단계 하면 뭐 만들란 말이야 우리말로? 에밀리는 매우 부지런하게 보였... 다짜에서 다짜 떼버리란 말이야. 매우 부지런해 보였던 그 남자를 고용했다. 이거 만들래요. 왜냐하면 이과의 이 포커스의 제목이 뭐라서? 주격관계대명사라서 주어가 바뀌어야 되는 거야. 됐습니까? 에밀리는 매우 부지런해 보였던 그 남자를 고용했다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반복된 거찾기를 해버렸고요. 그 다음에 얘를 건들란 말이죠. 얘를 뭐로 바꿔라? 후로 바꿔라. 됐습니까? 그러면 차가 완성됐다. 얘 제일 앞에 있었는데 이미 주격관계대명사라서 다음 단계는 얘의 위치가 관계사절의 제일 앞자리에 있는지 봐야 되는데 주어가 바뀐 거니까 이미 3단계나 4단계나 똑같은 형태고요. 그래서 합쳐진 문장은 뭐가 되고? 에밀리 employed a man who looked very diligent가 되고 그 문장의 해석은 에밀리는 고용했던 매우 부지런하게 보였던 그 남자를 에밀리는 매우 부지런해 보였던 그 남자를 고용했다. 에밀리 employed the man who looked very diligent 라는 문장입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풀이 0단계 A patient is a person he receives medical treatment from a doctor 이렇게 얘기하니까 약간 그렇네요. 여기에 원래는 이거 말고 딴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오해를 살 수 있잖아. 그렇죠. 여기에는 이거 말고 뭐가 있어야 된다? He or she가 있는 게 원래 맞겠죠. 원래는 A patient is a person 더하기 he or she receives medical treatment from a doctor 이게 원래 맞겠죠. 그렇잖아. 환자는 다 남자야? 아니야. 잘못하면 환자를 이름이 환자다 이름이 환자다? 아, 이름이 환자면은 야 이거를 이렇게 썼겠냐? 어? 얘 없고 얘를 대문자로 썼겠지 이름이 환자면. 자 그럼 0단계 환자는 사람이다 더하기 그는 의사로부터 의학적 치료를 받는다. 이게 0단계죠. 환자는 사람입니다. 그는 의사로부터 의학적 치료를 받습니다. 그럼 1단계 네, 그래서 해주세요. 네. 그래서 해달라고. 아, 그 환자는? 환자는 의사로부터 의학적 치료를 받는 사람이다죠. 네. 됐습니까? 잘 기억, 이게 다 써줘야 돼요? 아이고. 이거 바로바로 바꿀 수 있으면 참 좋다. 환자는 의사로부터 의학적 치료를 받는 사람이다. 이거 만들 예정이야. 됐습니까? 이거 잘 봐주세요. 여러분들 이게 잘 안 되더라고. 뭘 만들어야 되는지를.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뭐 만들어요? 뭐 할 차례입니까? 반복된 거 찾죠? 그럼 사실 반복된 건 얘랑 얘랑 얘야. 그렇죠? 근데 다시 얘를 쳐다보세요, 얘를. 다시 얘를 쳐다봤더니 이러고 있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밑줄을 치워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단계 얘를 이거 만들어야 되니까 얘로 바꾸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관계사절 완성 주차 어디다 하면 돼? person 뒤로 하면 되죠. 그래서 A에 눈치챘겠지만 A에 1, 2, 3은 주절에서 꾸밀을 받아야 할 이 부분이 주절입니다. 변화가 안 생겼죠.
이 부분이 주절이고 이 부분들이 전부 다 종속절이자 관계사절이자 어떤 시 덩어리 되고 있는데요. 선행사 위치가 전부 공통적으로 어디에 있다? 뒤에 있습니다. 안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완성된 문장. 환자는 의사로부터, 환자는 의사로부터 의학적 치료를 받는 사람이다. 완성된 문장은 뭐가 된다? A patient is a person who receives medical treatment from a doctor. 그래서 이 자리에 receive 있으면 틀린지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 자리에 is 말고 엉뚱한 거 있으면 틀린 거 알아야 되겠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현재 시제로 표현된다면 이 자리에 look이에요? looks에요? 얘 쳐다보고 looks가 돼요. 지금은 과거 시제라 상관없지만.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어딘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쳐달랍니다. 자, 그래서 완성된 문장 제대로 고쳐서 읽으면 뭐가 되겠다? I know the boy who came here yesterday. 됐습니까? 자, 여기에 추가 주문은 초간단 버전 해오라는 거였습니다. 전부 다 초간단 버전 할 필요는 없고요. 어떤 경우에는 초간단 버전 하는 게 여러분들이 문법 학습이나 또는 독해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2번 The student who sit next to me is from China 라고 돼 있는데요. 바르게 고쳐서 읽으면 그렇죠. The student who sits next to me is from China. 됐습니까? 그래서 해석하면 뭐가 되겠다? 그렇죠. 내 옆자리에 앉는 그 학생은 중국 출신이다. 됐습니까? 자, 지금 방금 해석이 잘 되는 친구는 이 문장에 뭔 표시를 잘하는 거고 이 표시를 잘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 표시를 할 줄 아는 능력이 이 문법에서 중요하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좀 이따가 뭘 할 건데 뭘 하기 위해서 미리 말해줄 건데 이 문장은 어느 학교 학생이 한 문장이냐 하면 구미중학교 학생이 말한 거예요. 됐습니까? 도송중학교 학생이 말한 것도 아니고요. 현일중학교 학생이 말한 것도 아니고요. 구미중학교 학생이 이 말을 했다 칩시다. 그건 왜 하는지는 알걸? 도송중, 현일중의 공통점이 있고 구미중은 다른 점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미리 얘기해 두는 거예요. 그거 하기 전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문장. 아, 3번 문장 무서워 죽겠어. 그치? 3번 문장 되게 무섭죠? 안 무섭니? 도훈아? 3번 문장 너무 무서워. 자다가 꿈에 만날까봐 무서워 죽겠어. 이 뭐야? 뭐라고 쓴 거지 내가 이걸? 요즘 골을 못 넣죠 이 반대말이. 그렇죠? 도로의 반대말은 그래서 뭐? 손. 됐습니까? 손흥민이 잘해야 될 텐데. 오케이. 자, 그래서 3번 바르게 고쳐서 읽으면 Old man beautiful daughter. 어우 무서워. 어우. 헤드샷 날렸죠? 꼭 머리를 쏴줘야 된답니다, 얘들은. 그래서 3번 보고 좀 이따가 별명, 이 문법의 별명은 뭐라고 붙일 겁니다. 됐습니까? There was an old man who had a beautiful daughter. 자, 이런 문장은 보통 우리가 어떤 글 시작하는데 나오죠? 그쵸? 어떤 글, 어떤 종류의 글. 그쵸? 시작할 때 이런 게, 뭐 편집글에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에 이런 거 있겠죠? 응? 그쵸? 일기장에 이런 거 시작하는 부분에 이런 거 써 있겠죠? 그치? 아닐 것 같은데요? 옛날 이야기책. 됐습니까? 이야기책 시작할 때 뭐 보통 앞에 Once upon a time 또는 뭐 long time ago there was an old man who
who had a beautiful daughter 이런 식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뜻은 뭐다? 할배가 있었다. 그렇죠. 됐습니까? 어떤 할배? 아름다운 딸을 가지고 있었던. 됐습니까? 딸이 뭐 근데 뭐 사람이 뭐 소유하는 것도 아니고 뭐 좀 자연스러운 해석은 뭐 아름다운 딸이 있었던 할배가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아우 무서운 문장 이제 없어져서 다행이네요. 오케이. 그 다음 4번 문장 어이구 뭐 장난치나? 오케이. 4번 문장 발음에 고쳐서 읽을 준비 됐죠? 그래서 읽으면 The woman who is wearing a hat is a teacher.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뭔 소리 하는 문장이야? 그렇죠. 모자를 착용하고 있는 그 여자분은 쌤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이 표시를 안 한 문장도 있네요. 1번 문장은 시작이 어디야? 시작은 찾기가 쉽습니다. 시작은 여기 있겠죠 뭐. 그렇죠? 끝은 여기죠. I know the boy who came here yesterday. 난 어제 여기 왔던 남자애 알아. 언제 알아? 현재 시제 알죠? 언제 왔어? 과거에 여기 왔던 사람을 지금 알고 있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가능한 얘기죠. 내가 지금 이 짓 왜 하고 있어? 관계사절은 뭐와 뭐의 역할을 동시에 한다. 접속사와 인칭 대명사의 역할을 동시에 한다 그랬죠. 근데 내가 접속사라는 문법 할 때 접속사 문법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해야 될 게 뭐라고? 시제일치라 그랬죠. 그 다음에 2번도 표시하면 The student who sits next to me 어디서 끝나지? me에서 끝나죠. 내 옆에 앉아있는 학생은 중국 출신이다. 3번 문장은 표시했고 그 다음에 4번 문장 who에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 has에서 끝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초간단 버전 할 수 있는 거 몇 개 나왔어요? 네 개입니까? 그렇죠. 초간단 버전 해야 되는 거 두 개죠. 초간단 버전 해야지 좀 더 문장을 파악하기 쉬운 거 두 개죠. 그렇죠? 그래서 민준아 그게 몇 번인데? 그래서 지우야 그게 몇 번인데? 그렇죠. 2번, 4번이죠. 됐습니까? 2번, 4번. 2번 초간단 버전. 내가 그래서 미리 얘기했어. 구미중학교애라고 그래서. 됐습니까? 그래서 2번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뭐? He is from China. 됐습니까? 4번 문장의 초간단 버전? She is a teacher. 됐습니까? 자, 그래서 초간단 버전은 왜 한다? 관계사절이 문장의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경우죠. 됐습니까? 그런 문장들이 여러분들이 제가 관계사절을 그동안 학생들한테 지도해보면 관계사절이 중간에 삽입돼 끝에 있는 거는 그렇게 해석을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관계사를 어느 정도 배우면. 근데 중간에 들어가 있는 거를 그렇게 해석을 힘들어하더라. 됐습니까? 자, 그래서 두 문장 분리. 자, 뭔 짓 하는 거냐? 얘가 뭐와 뭐의 역할을 동시에 한다 그랬으니까 그 역할을 시켜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I know the boy and he came here yesterday. 얘 and하고 he죠. and는 편의상 안 적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문장 구미중학교라 그랬어. 그래서 그렇죠. The student is from China and he sits next to me. 자, 이렇게 중간에 들어있는 거는 두 문장 분리할 때 어떻게 쭉 가고 쏙 빼내야 돼. 알겠습니까? 중간에 들어있는 건 두 문장 분리하는 것도 주의해야 된다고요. 쭉 가고 쏙 빼내라 그랬어. 그래서 이번 문장 두 문장 분리하면 뭐라고요? From China and he sits next to me. 내가 he의 역할이죠. And he. 그런데
뒤로 가야 나중에 빠져나와야 돼. 쭉 가고 나서 빠져나와야 돼. 3번 문장 두 문장 분리하면 There was an old man and he had a beautiful daughter. 됐습니까? 그럼 4번 문장 두 문장 분리. 그렇죠. The woman is a teacher and she is wearing a hat in a 끝. 됐습니까? 자, he 무슨 격 주격. he 무슨 격 주격. he 무슨 격 주격. she 무슨 격 주격.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의 제목이 관계대명사 후이지만 두 가지 조건이죠. 선행사가 뭐이며 사람이며 두 문장 분리했을 때 인칭대명사 주격 인칭대명사가 되는 경우. 됐습니까?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에서 조심해야 될 게 뭐라고요? 뒤에 동사가 나오는 동사 형태 조심하라고요. 오케이. 잠시만요. 르르르르 툭하고 뭐 하고만. 자, 그다음 그래서 초간단 버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초간단 버전이 있는 경우, 다시 말해 관계사들이 문장의 중간에 삽입된 경우 어떻게 두 문장 분리하는지도 말씀드렸으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다음 계속해서 이것도 뭐 초간단 버전 해보라 했는데, 일단 뭐 우리말을 영어로 옮기는 과정은 당연히 우리말에 망나니를 등장시켜서 대가리를 쳐라 됐습니까? 나는 나를 도와준 경찰관 절대 잊지 않을 거야. 누가? 나는 누구를? 나를 언제 도와준 경찰관을? 과거에 도와준, 이거 왜 따지는지는 알 거야. 동사 두 번 등장하니까 이거 따져야 된다고요. 나는 나를 과거에 도와줬던 경찰관을 어찌 뭐하지 않을 거다?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I'll never forget whom? The policeman. Policeman은 policeman인데 어떤 policeman? Who helped me? 라고요. 그래서 따졌다고요. 언제 안 잊을 거래? 미래 안 잊을 거래. 언제 도와줬길래? 과거에 도와줬길래. 됐습니까? 그래서 동사를 제발 조심하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관계대명사에서 신경 써야 될게 그래서 좀 우리말과 다른 것들이 영어가 뭐가 있냐. 이게 한 개인가 여러 개인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점. 뭐 go 해야 될지 goes 해야 될지. 그 다음에 그 행동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꼭 따져야 되는 시제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의 약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우리는 명사가 셀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문장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들만 붙이면 돼. 우리는 그리고 우리는 굳이 어떤 동작의 시제를 그냥 대충 말해도 대충 다 알아듣습니다. 근데 애들은 그 시제를 막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뭐 단어의 형태도 막 바꾸고 막 뭐 조동사를 쓴다든지 뭐 불규칙 동사도 있고 짜증납니다. 그런 것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래서 꼼꼼하게 배워야 된다. 관계대명사는. 됐습니까? 또 칼질하랍니다. 그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들 매우 친절하대요. 누가? 그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다? 매우 친절하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완성된 문제. 언제 일하는 거지? 현재 일하겠죠. 언제 친절한 거죠? 현재 친절한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완성된 문장. 'The people who work in the bank are very kind.' 이것만 보고 와, 이 문장 되게 이상하다. 'The bank is'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애들 있습니다. 은행이 친절하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칼질하랍니다. 나의 아빠는 우리에게 날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일기예보가. 아빠 직업 얘기하네요. 누가? 다. 끝이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언제 말해 주죠? 아빠 직업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팩트죠. 그래서 이 부분 시제는 뭐라 해야 돼? 현재라 해줘. 그렇죠?
일기예보가 아니다. 무슨 시제 표현이라 해야 되죠? 직업 말하는 거죠. 아빠에 대한 팩트죠. 현재 시제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현재 이 부분. 자, 말하다가 참 많은데요. 말하다가 참 많은데 가만 보니까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에 대해서 말해주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때 쓰는 말하다는 뭐지? 텔이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완성된 문장 말할 준비 다 됐네요. 자, 잠깐만 있어봐.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실수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셀프로 딱밤 하나 때릴 준비하세요. 됐습니까? 자, 완성된 문장 뭐라고요? Is a weatherman who tells, tells us about the weather. 별표 다섯 개. 됐습니까? My dad is a weatherman who tells us about the weather. 내가 누누이 얘기했어.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뭐 등장할 건데? 동사 등장할 건데. A weatherman. 아빠가 weatherman이니까 이거 안만 길어봤자 두 문장 분리해보면 뭐가 돼? 두 문장. 첫 번째 문장. My dad is a weatherman. And he tell이야. He tells야. He tells야죠. 됐습니까? 지발. 조심해주세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초간단 버전 해야 될 거는 또 물어봐야지 쟤한테. 몇 개 있어? 한 개 있다. 어, 뭐 성모 생각은 어때? 한 개야? 그럼 둘이 동시에 그게 몇 번인지 얘기해야 돼. 그렇죠? 하나, 둘, 셋. 그렇죠. 왜 그러냐? 얘 시작이 어디? 시작은 찾기 쉽다 그랬어. 여기야. 끝이? 뱅크죠. 그렇죠? 그래서 초간단 버전은 뭐다? They are very kind. 걔들 엄청 친절해. 됐습니까? 그래서 성모야 두 문장 분리해줘 이번. 야, 두 문장 분리인데 당연히 영어로 해야지. 그렇지. 더하기. And. The people. 넌 또 쓰냐? 그렇죠. The people are very kind and they walk in the bank죠. 그러니까 얘가 선행사를 가만 봤더니 얘가 뒷문장 들어갈 때 they도 될 수 있고 뭐도 될 수 있었고 가능성은 there도 될 수 있었고 또 뭐도 될 가능성도 있었다? 댐이 될 가능성도 있는데 근데 지금은 뭐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데이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댐 워커도 아니고 데어 워커도 아니고 데이 워커가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부른다고? 얘 무슨 격이야 데이가? 그래서 이 후를 보고 무슨 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른다고요?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른다고요. 됐습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워크 당연하고 여긴 텔즈가 당연하죠. 우라빠 여러 명 아닙니다. 됐습니까? 집안 막 이게 텔 넣은 사람은 반성하세요. 됐습니까? 얘를 데이 만들고 있습니다. 히나 쉬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칼질이네요. 쌤은 나한테 어제 전화했던 소녀이다. 누구는? 쌤은 어떤 누구다? 나에게 어제 전화했던 소녀이다. 쌤은 언제 소년이야? 언제 전화했어? 이거 왜 따지는지는 아시죠? 영어는 맨날 따져야 된다니까 이런 거. 그 다음 2번도 바로 뭐 해봅시다. 오케이. 자르기부터. 여기에서 일하는 소녀는 내 여동생이다. 누구는? 여기서 일하는 소녀는 누구다? 내 여동생이다. 언제 일해? 현재 일해. 언제 여동생이야? 현재 여동생이지 뭐. 됐습니까? 자, 그래서 완성된 문장. 예, 일단 1번 뭐라고 시작하죠? 쌤으로 시작하겠죠? 쌤 is the boy who called me yesterday. 쌤 is the boy who called me. 뭐 called 대신에 뭐 쓸 수 있는 다양한 버전 보여드리면
made a phone call to me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이런 거 쓰는 사람은 없겠지 설마. 또는 뭐 뭐도 가능하냐면 뭐 이것도 가능합니다. Who phoned me yesterday 라든지. 근데 뭐 called 정도 하면 되겠죠. Sam is the boy who called me yesterday. 초간단 버전 해 마라. 못할 건 없습니다. 못할 것까지는 뭐 있습니까? 쌤이 걔야. 누구? 쌤이 누군데? 일단 걔는 머시맨이야. 어떤 머시맨데? 이짓했던. 됐습니까? 되긴 돼. 근데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2번. 에? 이거 왜? 대충 하지 뭐. 시작은? The girl. My sister who works here. 그래서 뭐 이렇게 이렇게 표시하고 뜻을 쓰면 이러고 있네요. 그렇잖아. 응. 그렇잖아. 이게 이거랑 같은 뜻이에요? 그렇죠. 바꿔야죠. 바꿔도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바꾼 버전은 뭐예요? 오케이. 우리가 하고 싶은 문장은 이런 문장이 아닌 것 같아요. 됐습니까? 얘가 꾸며야 되는 건 뭘 꾸밉니까? 얘를 꾸며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럼 선행사가 영어로는 뭘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선행사가 영어로 더 걸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 니들 주차 이따위로 할래? 어? 벌금 낼 거야? 어? 주차하는 실력 봐라. 그래갖고 면허증 따겠다. 응가 이놈. The girl who works here is my sister라고요. 이들 전부 다 이번엔 탈락. 면허증 못 줘. 됐습니까? 요즘 차도 좋지만 어? 후진 기어 넣으면 자동으로 카메라 다 나오는데 주차를 이렇게 못하나? 그래서 조심해야 될 건 이 자리에 works 와야 되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두 문장 해봤는데요. 두 문장 중에서 초간단 버전 할 거 있나요? 네. 있죠. 그래서 해서 읽으면 My sister가 초간단 버전이죠. 걔는 나의 sister예요. sister야. 그냥 누가 막 지나가면서 뒤에 어떤 애가 막 지나가면서 She's my sister! 하면서 지나갔어. 그치? 그럼 내가 막 뒤쫓아가면서 뭐라고 물어볼 건데 Who is your sister? 이러겠지. 그럼 걔가 되게 친절하면 이렇게 하겠지만 덜 친절하면 뭐라고만 얘기할까? The girl is my sister! 이렇게 얘기하고 지나가겠지? 그렇지? 그럼 정보가 충분해? 충분하지 않죠? 다시 뒤쫓아가면서 뭐라고 물을래? What girl is your sister? 이렇게 묻겠죠? 무슨 색? 오케이. 어떤 여자애? What girl is your sister? 라고 묻겠죠? 그랬더니 드디어 뭐라고 대답해준다? The girl who works here is my sister. 됐습니까? 헤이, 관계대명사 맛있나요? 어때? 맛이 재밌죠? 지우 막 땅 꺼지겠다. 땅 꺼지야. 응? 헤이. 그래서 학교에서도 잘 배우고 있죠? 그쵸. 자, 그 다음 계속해서 관계대명사 후스는 설명할 차례인가? 네. 되게 좋아하네. 자, 예고편으로 뭐라고 얘기했냐. 바로 이, 아 참, 어, 미안한데.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는 왜 타임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여기에 문제를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풀어봤는데 전부 다 he 아니면 she 되는 것밖에 없었어, 분명히. 이 안에서 뭐 his나 him이나 her 되는 거 있었으면 내 손에 장을 뒤질 수밖에 없어.
근데 여기서는 이제 지금부터는 전부 다 뭐 아니면 뭐 되는 것밖에 없냐? his 아니면 her 되는 것밖에 안 나올 거고요. 됐습니까? 가만히 있어봐. 근데 아 사물도 나오는구나 여기는. 하나 더 나오는데 it도 나옵니다. 뭐가 될 예정도 있냐? it도 될 예정입니다. 또는 뭐 뭐가 되기도 하냐? there가 되기도 할 겁니다. 여기 만약에 앞에 the man이 아니고 the man, the man이었다 그러면 이 녀석이 뒷문장의 관계사절에는 두 문장 분리할 때 and there가 되기도 하겠죠. 됐습니까? 자, 뭐라고 주저리 써놨나 보자.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는 선행사가 사람, 사물, 동물, 오, who는 선행사가 뭐일 때만 썼어? 선행사가 사람일 때만 썼었어. 됐습니까? The man이었다면 he가 되거나 뭐 이런 것들이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사람도 되지만 그 외의 것들 사물 동물도 되고요. 그 다음에 소유격 역할을 할 때 쓴다라는 얘기는 뭐 했을 때 얘기라고요? 여기서부터 이 부분 소유격 역할을 할 때 쓰며라는 건 뭐 했을 때 적용되는 설명이라고요? 뭐 했을 때? 두 문장 분리했을 때 됐습니까? 그때 뭐 예를 들어서 선행사가 the man이었다. 그러면 두 문장 분리했더니 얘는 his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더라. 뭐 선행사가 뭐 the woman이었다. 그러면 두 문장 분리했더니 뭐가 될 수밖에 없다? her가 될 수밖에 없다. 또는 뭐 선행사가 여럿이다. 그러면 there로 될 수밖에 없다. 또는 뭐 사물이다, 단수다, it가 될 수밖에 없다. 두 문장 분리했을 때. 됐습니까? 그 다음에 뒤에는 자 소유격 아까 이 앞에서 주격관계대명사의 특징은 뒤에 동사가 올 거니까 형태 주의하라 그랬고 소유격관계대명사의 특징은 소유격관계대명사 뒤에 뭐가 존재해야 된다? 여러분들은 한 번도 이런 문장을 본 적이 없을 테니까 그쵸? This is my 이게 무슨 말이 되는 겁니까? This is my book이라고 하든지 This is my car라든지 This is my 뭐 백이라 하든지 그렇기 때문에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 명사가 오는 건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뭐 조심해야 된다? 어순주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순주의. 자 그러면서 예문들이 보입니다. 일단 I know a girl 더하기 the girl's cat is very smart. The girl's 안 해도 되죠. 그쵸? The girl's 안만 길어봤자 뭡니까? I know a girl. 아, hers야? Her cat is very smart. 나는 어떤 여자애를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녀의 고양이는 매우 똑똑하답니다. 그쵸? 지금 방금 뭐 한 거야? 0단계 한 거죠. 나는 어떤 여자애를 알아. 그 여자아이의 고양이는 매우 똑똑해. 그럼 1단계. 나는 안다. 아무래도 밑에 보니까 얘가 이 짓을 하고 있네요. 이게 될 예정이네요. 그러면 이 부분은 건들지 말아야지. 나는 고양이가 매우 똑똑한 소녀를 알고 있다.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우리말 해석이 좀 어색하다 그랬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뭐 찾기냐 하면 반복된 거 찾기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 녀석을 뭐로 바꿔준다? her 또는 the girls를 뭐로 바꿔준다는 얘기야? whose로 바꿔준다. 됐습니까? 그리고 whose cat이 관계사절에 어디에 있어야 되나? whose만 앞에 있는지 확인하면 안 되는 거야. whose만 앞에 있는지 확인하면 안 되고 뭐가 앞에 있는지 whose cat이 관계사절에 제일 앞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야. 제일 앞에 있죠. 그러면 뭐가 완성됐다? 관계사절이라는 자동차가 완성됐으니까 뭐 뒤에다 주차시킨다? 선행사 뒤에 주차시켜서 그래서 완성된 문장이 뭐다? I know a girl whose cat is very smart. 이게 만들고자 하는 문장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문장 0단계. 그 집은 우리 삼촌 거야. 그것의 문인 초록색이야. 됐습니까?
그러면 1단계 너무 많이 그렇죠. 문이 초 얘를 어떤 시 느낌이 나도록 노력해 보세요.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좀 어색하다 그랬어 우리말 해석이. 자, 그것의 문은 초록색이 다야. 어쨌든 다짜 떼버리고 초록색 인으로 만들면 돼. 그러면 문이 초록색인 그 집은 삼촌 거다. 됐습니까? 그 다음 방금 해석에도 나왔듯이 여기 밑줄 긋고 여기 밑줄 긋으면 되겠네. 뭐가 뭐인 녀석과 선행사인 녀석과 관계사로 바뀔 녀석을 찾기. 다른 말로 하면 반복된 거찾기. 그래서 이 it가 뭐로 바뀐다? whose로 바뀐다. 그리고 뭐가 제일 앞에 있는지 확인하라고? whose가 제일 앞에 있는지 확인하라고 안 했죠? 뭐가 제일 앞에 있는지 whose door가 제일 앞에 있는지 확인하라고요.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합쳐진 문장. 그래서 완성된 문장 읽어보면 문이 초록색인 그 집은 우리 삼촌 집이다 라는 표현 뭐가 된다? Whose door is green is my cousin's go. 그래서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났죠. 그러니까 얘는 뭐 대상이야? 초 간단 버전 대상이죠. 그렇죠? 그래서 초간단 버전은 뭐다? It is my cousin's. 그거 우리 삼촌 거야. 누가 막 저 뒤에 뛰어가면서 그거 우리 삼촌 거다 했어. 그러면 내가 뭐라고 하면서 뛰어간다? What is your cousin's? 뭐가 니네 삼촌 건데? 그랬더니 The house is my cousin's야. 그러면 내가 또 묻겠죠. What house is your cousin's? 어떤 집이 니네 삼촌 거라고 했더니 The house whose door is green is my cousin's.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뭔가 추가적으로 설명할 게 있어서 됐습니까? 선생님 이거 뭐라고 써는 뭐라고 시부리단노? 됐습니까? 시부린다는 건 욕이 아니라며. 자, 봅시다. 선행사가 사물 또는 동물일 때 후스 대신에 뭐? of which를 쓸 수 있으나 실제로 of which는 거의 쓰지 않는다 라고 돼 있어. 이게 뭔 소리지? 일단 왜 후스 대신에 of which를 쓸 수 있는지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왜 후스 대신에 of which를 쓸 수 있느냐. 아실란가 모르겠네. 수업 도구를 조금 바꿨는데 아직 익숙치가 않아 내가. 이거 그냥 열어놓을 걸 내가 왜 닫았지? 바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하나 있다 치자. 책상 다리 뭐 아니면 뭐 그 집의 창문. 이거부터 할까? 그 집의 창문 이거 어떻게 하죠? 그렇죠. 저기서 바른 답이 나오고 있죠. 뭐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해야죠. 그렇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게 windows of the house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죠. 자, 이게 0단계 해버린 거야. 어떤 문장이 있었는데. 됐습니까? 일단 영어로 쓰면은 뭐가 될까요? 시간을 너무 들이면 안 되니까 시간 좀 단축할게요.
The legs of the desk were broken. 못 알아듣네 또? 조용할 땐 잘 되는... 아이, 조용해 너. 렉스 오브 더 브로큰 그 다음에 마이 언클 The legs of the desk were broken my uncle bought the desk 됐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뭐? 뭐 할까? 어 그렇죠 얘는 없어져야 자연스럽고 얘가 꾸미로 갈 거래요 그러면 영어 문장에서 똑같은 짓을 하려면 야야야 너 어디 가야 된대 야 저 문장 속에 들어가야 된대 뭐 찾기 반복된 거찾기인데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게 안 될 것 같아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게 안 될 것 같아서 얘를 해야 될 것 같아 삼촌 뭐야 이 뭐하는 삼촌이야 뭐하는 삼촌이야 이 사람 뭐 예문을 들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 됐습니까 이 뭐하는 삼촌이야 얘네 이렇게 막 그런 게 자연스럽죠 우리 집에 쓰레기 버렸어 삼촌 됐습니까 뭐 어쩔 수가 없어 얘를 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졌어 됐습니까 네, 그렇죠. 오, 아, 그렇습니까? 네. 그 모르고 그러신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단계는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말로 했고요. 그 다음에는 영어로 하는데 제일 처음 하는 게 야, 너랑 같네. 됐습니까? 그래서 너는 관계사로 바뀔 거고 너는 뭐가 될 예정이다? 선행사가 될 예정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좀 이따 배울 거긴 한데 사람이 아니고 사물일 때는 사람일 때는 뭐 후나 훔이나 이런 거 쓴다 했고 사람이 사물일 때는 얘를 쓴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좀 이따 위치 관계되면서 할 건데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얘가 요렇게 갑니다 그런데 그냥 안 가고 얘가 같이 가는 거야 그리고 소유격 뒤에는 여러분들 my the book 본 적 있어요? my the book my a book 이런 거 본 적 있어? 내가 뭔 얘기하고 싶냐 소유격이 등장하면 관사는 사라집니다 그렇잖아 my the book을 본 적이 있을 리가 없어 그런 건 없기 때문에 됐습니까? 소유격이 등장하면 관사는 사라집니다 어나 더는 사라져야 된다고요 그러면 얘가 삼촌 나쁜 새끼 씨 그래서 완성된 문장이 뭐가 된다? My uncle bought the desk of which legs were broken. 소유격 뒤에 뭐 오는지 확인하라고? 명사 오는지 확인하라고요. 이게 삼촌은 다리가 부러진 책상을 다루셨다. 그래서 반품했다. 됐습니까? 가 된 건데 이 자리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가 오게 됐다? of which가 온단 말이야. 근데 봤더니 이거 사람이야 사물이야? 사물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걸 쓰기도 하는데 그런데 요즘은 잘 안 쓴단 말이에요 요즘은 이 자리에 얘 대신에 거의 뭘 쓴다? 훗을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문법을 몰라도 될까요? 아니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첫 번째 조건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이걸 가르쳐 주신다 얘들아 훗 대신에 선행사가 사물이면 of which를 쓸 수도 있단다 이러면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두 번째 자 우리 말은 잘 쉽게 변하죠 말로 하는 문법은 쉽게 변합니다 그쵸 그쪽 어디다가 가방 안에 넣어놨으면 좋겠어 그쵸 무음이나 끄든지 둘 중에 하나에서 넣어놓으세요
꼭 있, 내 몸에 붙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 안심 되죠. 다시 너 때문에 디스트랙트 했어. 그 다음 두 번째, 말로 정해져, 말로 하는 대화체 문법은 쉽게 쉽게 바뀌어. 하지만 여러분들이 글로 써져 있는 거 있죠? 한 10년 전에 써 있는 글에 이런 거 당연히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런 글들을 읽을 때 만났을 때, 아, 이게 그거구나. 라는 건 눈치를 챌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래도 소문은 들어둬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설명을 지금 이런 식으로 of which를 쓸 수 있으나 옛날 한 10년 전 출판된 책에는 만날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출판된 책에는 거의 만날 일이 없는데 알아두긴 알아두렴 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아, 열어놨었구나. 내가 안 닫았구나. 넌 닫혀있어라 그러면. 그 다음 내가 자꾸 아, 보자. 여기도 나올 텐데. 여기다가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이렇게 해서 설명은 끝이 났고요. 여기서 뭐 보자. 오케이. 아우, 이거 재밌는 거 있네. 자, 이거 여러분들이 찾아보는데, run의 다양한 뜻을 찾아보셔야 돼. 됐습니까? 뭐, 호텔에서 뛰어다닌다 이러면, 혼납니다, 나한테. 호텔에서 뛰어다니기 뭐, 자, 호텔에서, 아빠가 그래, 어? 호텔에서 뛰어다니도록 만들어줄게. 이렇게 하면 호텔에서 뛰어다니는 거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 런이 이 문장에서 어울리는 뜻을 찾아보란 말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father tail color A에 1, 2, 3에 보면 father tail color에 선생님 밑줄 걷는데 father tail color는 어떤 공통점이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5번 하나 해볼까? 뭐 she is the woman 더하기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She is the woman, doggy. I like her dogs. 또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 husband 보이는데 husband 반대말 뭐 W로 시작하는 거 다 아실 거고요. 어이구야. 어휴, 계속 쓰려고 그러네. 그 다음에 grow가 다양한 뜻이 있는데 여기에 grow 뒤에 vegetables 있으니까 grow는 그 뜻이겠죠. 그죠? 맞죠? 그 다음에 아이고 이거 반갑네. 이거 벌써 나와? 아직 나오면 안 되는데 이거. 여기 painted가 보이는데 이 painted는 페인트의 몇 번째 녀석일까? 됐습니까? 페인트의 모든 동사는 3단 변신하고 페인트의 3단 변신은 규칙 변화하니까 페인트, 페인티드, 페인티드 이렇게 하죠. 두 번째 녀석하고 세 번째 녀석이 똑같이 생겼는데 두 번째 녀석인지 세 번째 녀석인지 고민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창문이 모두 깨진 참대를 봤다. 그 다음에 그들은 구멍에 온통 지붕에 구멍에 온통 지붕이 난 지붕에 온통 구멍이 난 집에서 살고 있다. 아이고 안 됐다. 그 다음에 나는 생명이 위험에 빠진 동물 한 마리를 봤다. 그 다음에 4번은 좀 쉬운 걸로 하지 뭐. 아 이거는 여기서 말고 3 여기서 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머리카락이 갈색인 소년 누구니? 유미의 이름 유미는 이름이 미아인 검은 고양이 한 마리를 가지고 있다. 오케이. 계속해서 포커스 60.
관계대명사 whom 이고요. 다 설명하고 나서 원래는 이제 다른 제목도 얘기해 주려고 했는데요. 미리 어느 정도 얘가 얘기했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whom을 쓰는 경우는 이런 조건과 이런 조건을 만족할 때입니다. 첫 번째 조건은 선행사가 뭐인 경우? 사람인 경우. 선행사는 무조건 다 명사라 해야 돼. 그건 당연한 조건인 거고요. 선행사가 명사가 아니고 형용사인 경우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만약에 쭉 하다가 더 맨이 있어. 근데 여기에 이제 훔 이렇게 돼 있겠죠. 훔 블라블라 이렇게 될 거야. 선행사 관계되면서 훔을 배우고 있으니까. 선행사가 더 맨이고 훔 이렇게 됐는데 뭐 했을 때? 두 문장 분리했을 때. 두 문장 분리했을 때. 두 문장 분리할 때 얘가 사실은 he도 될 수 있고 his도 될 수 있고 him도 될 수 있죠. 근데 여기서는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경우를 배울 예정이다. 그렇죠. 에잉? him이 될 수, 두 문장 분리했을 때 선행사가 더 맨인 문장인데 두 문장 분리해봤더니 얘는 he가 될 수가 없네. 또는 his가 될 수가 없네. 뭐가 될 수밖에 없네? him이 될 수밖에 없네. 이고요. 그래서 him은 무슨 격이야? 그래서 또 다른 제목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무슨 격 관계대명사다? 목적 격 관계대명사란 말입니다. 목적 격 관계사, 관계대명사, whom에 대한 얘기 할 겁니다. 두 문장 분리했을 때 domain이 힘이 될 수밖에 없는 문장에 대한 얘기 할 거다. 뭔 소리예요, 선생님? 자, 주저리 주저리 설명되어 있는 거 읽고 이게 뭔 소리 하는지 진짜 뜻을 간단하게 좀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목격격 관계되면서 whom은 해놓고 whom 써도 되지만 뭐 써도 된다? who를 써도 된다. 됐습니까? whom 쓸 자리에 who를 써도 상관없다. 하지만 who를 써서 주격 관계대명사 쓸 자리에는 whom을 쓰면 틀린 문법입니다. 그건 됐습니까? 자, 그래서 관계 목적격 관계는 who 또는 whom은 선행사가 사람이며 그 다음에 두 문장 여기서부터 뭔 얘기하는 거다? 두 문장 분리했을 때 얘기야. 두 문장 분리했을 때 무슨 어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두 문장 분리할 때 힘이 되거나 또는 뭐 her가 되거나 them이 될 수밖에 없는 두 문장 분리할 때 they가 될 수가 없어. she가 될 수가 없어. he가 될 수가 없어. his가 될 수가 없어. their가 될 수 없어. them이 되거나 her가 되거나 힘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목적격 관계되면서 who, whom 이라고 얘기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뒤에 자 이제 형태적인 특징입니다. 형태적인 특징 주격 관계대명사의 형태적 특징 뒤에 동사 나오니까 형태 조심해라.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형태적 특징 뒤에 명사 있어야 된다. 없으면 어순이 틀린 거다. 그 다음 세 번째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형태적 특징 후, 훔 뒤에 뭐가 보인다? 누가다가 있다. 주어 동사가 있다. 자 이렇게 막 글로 설명 들으니까 뭔 소리인지 하도 모르겠어요. 그쵸? 좀 이따가 예문을 보면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빠져 있는데 그러므로 뭐 때려잡아야 된다고요? 좀비 때려잡아라. 됐습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에서 문법적으로 맞냐 틀렸냐 물어보는 문제 중에서 아까 전에 여러분들 주격 관계대명사에는 웬만하면 좀비를 등장시켜놓고 이 문장 맞냐 틀렸냐 하는 경우는 잘 없어. 무서운 문장이 있었죠. 이게 주격 관계대명사인데 좀비가 살아있단 말이야 지금. 그래서 좀비 때려잡았었어. 후히 했었는데 때려잡았는데 근데 주격 관계대명사엔 좀비가 등장하면 여러분들 쉽게 알아차립니다. 틀렸다는 사실을. 근데 목적격 관계대명사에서 좀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비가 있음을 눈치 못 채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에 좀비가 있으면
반드시 때려잡아 주시라. 됐습니까? 자, the woman is Jessica. We met, you met her this morning. 됐습니까? 0단계. 그 여자는 제시카다. 너는 그녀를 오늘 아침에 만났다. 됐습니까? 1단계. 네가 오늘 아침에 만났던 여자는 제시카다. 그러면 야, 네가 하러 꾸미러 가야 된대. 됐습니까? 못 찾기. 반복된 것 찾기. 반복된 건 the woman, 제시카, her 인데.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이 부분은 주절이기 때문에 둘 중 하나가 선행사가 될 거란 얘기야. 근데 누구를 선행사로 삼을지 모르겠다면 다시 1단계를 돌아보란 말이야. 우리가 만든 문장이 뭐였어? 네가 있죠. 네가 오늘 아침에 만났던 여자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뭐가 선행사다? The woman이 선행사다. 어떤 시에 꾸밈을 받는 명사가 뭔지 우리말을 분석해봤더니 네가 오늘 아침에 만났던 여자, 어떤 여자 하고 있잖아. The woman을 보고 선행사가 될 예정이다. 됐죠? 그 다음 단계 뭐 찾기 3단계죠 이게. 지금 하는 게 3단계. 뭐? 얘를 뭐로 바꿔준다? who나 whom으로 바꿔주는 순간 얘는 사라져야 되는 거야. 근데 얘가 계속 남아있으면 걔를 보고 좀비니까 때려잡으라고 내가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3단계죠. 그러면 이제 4단계는 뭐예요? 관계사를 관계사절의 제일 앞으로 위치를 이동시켜야 되죠. 주격 관계 대명사일 때는 3단계랑 4단계가 똑같았어. 왜냐하면 여기 있던 녀석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지만 얘는 여기 있던 녀석이 바뀌었기 때문에 얘가 지금 you met who, whom, this morning 이러고 있죠. 그럼 얘가 위치가 어디로 가야 된다? you 앞으로 가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주격 관계 대명사에서 3단계, 4단계는 똑같았지만 목적격 관계 대명사에선 3단계, 4단계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가 완성됐다? whom you met this morning. 이거 만들어졌죠? 머릿속에 상상되시죠? 다 써드려야 됩니까? 또 하나하나 만들어가 아니죠. 자, 그래서 이제 주차를 엉뚱한데 하지 말라 그랬어. 그래서 주차 제대로 돼 있죠. 그래서 완성된 문장 whom으로 읽겠습니다. The woman whom you met this morning is Jessica. 그래서 이 자리에 뭐 있으면 반드시 때려잡아라. her 있으면 때려잡아야 되는데 이게 틀렸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The woman whom you met her this morning is Jessica 이러고 있는데 그냥 읽을 뿐이야. 그건 잘못된 문장을. 그럼 여기에 her가 있다는 거 어떻게 틀렸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냐. 자, 이게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형태적 특징은 뭐라 그랬어? 뒤에 주어동사가 나온다 했죠. 그리고 두 문장 분리했을 때 the woman은 her가 돼서 뒷문장으로 다시 들어가겠죠. 근데 그 her가 벌써 있어. 그러면 좀비니까 분명히 후나 훔이 되어서 사라졌을 놈이 여기 또 있으면 좀비니까 반드시 때려잡아야 된다. 헤드샷 날려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문장은 이미 만들어진 거네요. 그렇죠? 그럼 한번 소리 내서 읽어보겠습니다. 뭐 이런 거 어떻게 해석할지 한번 여러분들 해석시켜보면 어느 정도 영어에 대한 감이 있는지 좀 알 수도 있겠네요. 일단 읽어봅시다. He singer whom you've really wanted to see in person. He's the singer whom you've really wanted to see in person. 이 무슨 뜻일 것 같아, 도우나? 뭐 틀려도 상관없어. I've really wanted to see in person. 자, 영어 문장 해석을 뭐 우리말로 깔끔하게 만들어서 해석하려고 그러면 힘들어. 그냥 끊어있게 순서대로 해도 상관없어. 누가다? 그런 가수다! 그렇죠. 이 부분 이제 해석을 이제 어떤 느낌이 나도록 하면 되겠죠. 어떤 가수래요? 내가 진짜로. 그렇죠. 그럼 impersonate의 뜻은 뭘 것 같아? 네, in person, person은 뜻 다 알잖아.
그렇죠. 사람 둘 중에 one of the people? In person 그럼 무슨 실 것 같아? I really wanted to see. 명사일 것 같다. 얘는 부사고요. 어찌겠네요. 어찌. 그래서 in person의 뜻은 뭐다? 개인적으로 또는 직접 사람 대 사람으로 TV를 통해서가 아니고 on TV가 아니고 in person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죠. 어우 저 우리 성모가 반갑다고 인사했어 아까 전에. 어 반갑다야. 그렇죠.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I really wanted to see in person.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계속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는 가수다. 어떤 가수인데 내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짜로 뭐 해왔던 원해왔던 뭐 하기를 보기를. 그는 내가 직접 보고 싶어 했던 가수야.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짜로 보고 싶어 했던 가수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한 문장 돼 있으니까 그쵸? 자 일단 여기에 만약에 내가 학교 선생님이고 여러분들한테 사기를 치고 싶고 예를 가지고 이 예문을 가지고 다음 중 틀린 문장에 틀리게 만들어서 집어넣고 싶고 무서운 문장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어디에 뭐가 있으면 때려잡아야 되는 거지 도훈아? 어.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에 어디에 뭐가 있으면 좀비 있는 문장이다. 'To see him in person' 하면 얘는 반드시 뭐 해야 될 녀석이다. 때려잡아야 될 좀비다. 그러니까 'He's a singer whom I've really wanted to see him in person' 이러면 틀렸다고요. 됐습니까? 두 문장 분리. He's a singer and I've really wanted to see him in person. 됐습니까? 그는 가수예요. 그리고 나는 그를 정말 보고 싶어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됐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힘이 있으면 좀비니까 때려잡으라고요.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 좀비 위치를 또 잘 센스있게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좀비 위치를 센스있게 잘 찾아낼 수 있어야 될까? 좀비 위치를 안다는 거는 여러분들 뭐 할 능력이 있다? 두 문장 분리할 능력이 있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으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구요. 원래 관계되면서 후문 얘기할 게 좀 더 있는데, 뭐 빠트린 거 없나? 뭐 일단 이 정도 합시다. There are the people. David has a girlfriend. 뽀로롱 타임이 뭔지는 알죠? 뽀로롱 타임. 뽀로롱 타임 있잖아 여기. 뽀로롱 타임. 그래. 뽀로로 볼 시간이죠? 아닌가?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네요. 어려운 단어 없네. 뭐 리스펙트는 다 알죠? 이거 비슷한 말 A로 시작하는 말이 있죠? 비는 두 문장 분리하라는 거네요. 이거 비에 두 문장 분리하는 연습을 왜 시키냐 하면 좀비 때려잡을 능력을 가지기 위한 훈련이죠. 그나저나 여기에 비에 1, 2, 3 중에서 초간단 버전 할 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써 있는 문장에 대해서 초간단 버전 어느 걸 해야 될지를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넌 제게 좋아하는 그 여자를 아니. 우리가 오지 않았다. 수지는 내가 믿었지만 C의 1, 2, 3 중에서도 뭐 해봐라. 초간단 버전.
할 게 누군지. 인바이트 뜻이 뭐죠? 인바이트? 발명하다는? 이게 발명하다고요. 그렇죠. 역시 게임으로 설명하면 잘 착착 감겨요. 그렇죠. 야, 나 이번에 40레벨짜리 암만 찾아다녀도 안 나오더라고. 아, 레어템이야. 오케이. 요새 윙가디움 라비오샤 이거 하고 있는데 안 되더라고. 됐습니까? 해봤어? 안 해봤어. 별로 관심 없다. 자, 그 다음에 포커스 61. 자, 속도를 좀 낼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지우야 힘내. 파김치가 돼가고 있네. 관계대명사 위치. 자, 그래서 요렇게 줄 긋고 뭐 빼고는, 지금까지 얘기한 것 중에 뭐 빼고는, 후스 빼고는 선행사가 다 뭐였다? 또 명사 이 말만 해봐라. 선행사 무조건 명사라고요. 사람인 경우였어. 됐습니까? 후스 빼고는. 후 앞에 사람 있어야 돼.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합니다. 후 앞에. 그리고 훔 앞에 사람 있어야 돼. 됐습니까? 근데 지금부터는 그러면 이제 선행사가 뭐인 경우를 얘기할 시간이 왔다? 사물 또는 동물인 경우에 대한 얘기를 할 때가 왔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이 포커스에서는 뭐를 한꺼번에 설명할 예정이냐면 주격 관계대명사랑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한꺼번에 설명할 거예요. 왜냐하면 위치는 뭐 위치는 이런 건 없으니까. 됐습니까? 위치는 주격 관계대명사, 위치에 대해서 미리 좀 정리해보면, 위치, 관계대명사 위치는 어떤 경우에 쓰느냐? 일단, 선행사가 뭐인 경우? 사람이 아니문이다, 인 경우에. 이제 지나갔다, 옛날에. 옛날 개그다, 그치? 됐습니까? 선행사가 사람이 아닌 경우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뭐랑 뭐를 다 한다? 주격하고 목적격을 다 할 수 있어. 후도 다 할 수 있죠. 후도 이거랑 저거랑 할 수 있죠. 그쵸? 맞아 아니야? 관계대명사 후 주격 돼 안 돼? 오케이. 소유격 돼 안 돼? 안 되죠. 목적격 돼 안 돼? 되죠. 됐습니까? 관계대명사 후는 어때? 주격 돼? 안 된다 했죠. 목적격은 되겠죠. 그러니까 후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거지 훔은 하나밖에 못해요. 후스도 하나밖에 못하는 거고요. 근데 얘는 주격도 되고 목적격도 둘 다 된다는 얘기는 뭐 앞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더 캣이 있었다 치자. 선행사 더 캣이 있는데 더 캣이 있고 지금부터 꾸미는 말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해갖고 위치가 있고 likes 이런 게 보여. 그 다음에 위치 I like 이런 게 보여. 그렇죠? 그러면 이건 무슨 격일까? 뭐 블라블라블라블라 더캐 위치 likes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있어. 이거 무슨 격이 이게? 당연히 주격이지. 뭘 보고 주격인지 알았어? 얘 보고 알았지. 주격 관계대명사의 형태적 특징 뒤에 뭐가 나올 건데? 동사가 나올 건데 형태 주의하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which I like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얘는 무슨 격이게? 목적격 뒤에 뭐가 나온다고? 누가 다가 나온다고. 됐습니까? 그래 똑같이 생긴 위치지만 하나는 주격이고 하나는 목적격이. 선생님 그거 그러면 뭐 주격이니 목적격이니 이런 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예, 할 줄 알아야 돼요. 좀 이따가 관계사의 생략이라는 파트 할 때 어떨 때는 생략할 수 있고 어떨 때는 생략할 수 없다. 위치를 안 써도 상관없다. 후를 안 써도 상관없다. 훔을 안 써도 상관없다. 이런 얘기를 할 예정인데 그때 이해를 하려면 이 녀석이 뭐
it 같은 경우엔 뭐 세 가지 형태는 it, it, it이 있죠. 그러니까 이 it이 될 것인지 이거죠. 이 it이 될 것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지 생략에 대한 문법도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격인지 목적격인지 구분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뭐 주제 유주의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자, 주격도 되고 목적격도 된다. 아이, 뭐 글로 써놓으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두 문장 분리했을 때 주격인지 목적격인지도 알 수 있고 또 형태적으로 주격 뒤에는 동사 나온다 그랬어. 목적격 뒤에는 뭐가 나온다고? 누가 다 또 있다고요. 됐습니까? 좀비 있으면 때려잡으시고요. 그땐 위치는 선행사가 사람이 아닐 때 쓰이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주어 역할을 할 때는 주격관계사로.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부터는 언제 얘기다. 두 문장 분리했을 때 됐습니까? 오케이. 목적격 관계사 쓰인다. 자, a dictionary is a book. It explains words. 0단계. 사전. 사전, 사전. 파전이 아니고. 사전은 책이다. explain, 설명하다. 그것은 단어를 설명해준다. 사전은 책이다. 그것은 단어를 설명해준다. 이러고 있네요. 뭐 그게 신경 쓰여? 사전은 책이다. 내가 뭐 마태인가 감노. 아 이게 참. 어 왜? 멈췄어. 아 갑자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네. 드르르르르. 뭐야? 아 윈도우 11은 이게 불편해 죽겠네. 내가 언제 이렇게 하나? 잘한다 윈도우 11 우리 편. 뭔 권한이 없어. 권한이 없건데 근데 내가 만든 건데. 사전은 책이다. 그것은 단어를 explains 설명해준다. 0단계. 1단계. 그럼 설명한다 해서 설명하는으로 바꿨으니까 왼쪽이 관계사절이야 오른쪽이 관계사절이야? 설명한다가 설명하는이라며. 어? 얘는 주절, 얘는 관계사절. 됐습니까? 그 다음 단계. Dictionary, book, it. 근데 여러분들 해석을 되돌아봤더니 사전은 단어를 설명하는 사전이다야. 설명하는 책이다야. 선행사는 book. 됐습니까? 그래서 야 넌 사람이 아니문이다. 그래서 얘는 뭐? 위치. 3단계. 4단계. 위치의 위치가 위치의 위치? 위치의 포지션이 제일 앞에 있어야 되는데 주격이라서 이미 앞에 있죠. 3단계 4단계 형태 똑같고. 주차시키세요. Dictionary is a book which explains words. 그래서 얘는 무슨 격이니까? 이니까. 그래서 뭐 주의하라고요? 뒤에 동사의 형태 주의하라고요. 사전은 책이다. 어떤 explains words 해주는 which explains words 단어를 설명해주는. 그래서 여기에 두 문장 분리했을 때 이 녀석은 주격의 it이지 목적격의 it이 아니죠. it 같은 경우에 주격과 목적격의 형태는 똑같이 생겼지만 그래서 얘를 보고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뒤에 형태 주의하라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예문. This is a desk my mother used it 30 years ago. 0단계. 이게 그 책상이야. 우리 엄마가 30년 전에 그것을 사용하셨어. 1단계. 이것은 나의 엄마가 30년 전에 사용했다 책상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 없죠. 그 짓 했다.
사용했던 데 사용했던 데 된다는 얘기는 네가 어떤 시 덩어리 관계사절 될 거다. 그 다음 2단계 반복된 거 this하고 the desk랑 it인데 당연히 선행산 도색 해석은 엄마가 30년 전에 사용했던 이것이다가 아니고 사용했던 책상이다 이러고 있으니까 책상이 선행사라고요. 됐습니까? 그럼 그 다음 단계 성형수술 위치 이게 3단계죠. 그럼 4단계는 얘가 제일 앞으로 와서 지금부터 엄마가 사용했었다를 사용했었던 만들 테니까 마음의 준비 미리 하세요의 자리 됐습니까? 그래서 합쳐진 문장은 뭐가 된다? My mother used it 30 years ago. 때려 잡아라. This is a desk which my mother used it 30 years ago. It 뭐 눈에 띌 수 하나, 그렇지? 잘 숨어 있을 것 같아. 때려 잡아야 돼. 에임이 좋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렇게 작은 거 잘 때려 잡겠죠. 됐습니까? 에임 연습 좀 하세요. 됐습니까? 보니까 뭐 공짜로 푸는 에임 연습하는 프로그램도 있던데 왜? 좀 모른 척 한다 또 저거. 됐습니까? 좀비 때려 잡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서만 설명할 건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후도 했고 후스도 했고 훔도 했는데 얘들의 1번 뜻 무슨사로서의 뜻이 있다 의문사로서의 뜻도 있는데 2번 뜻 아무 뜻도 없이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합니다 라는 관계사라는 뜻도 있고 which도 마찬가지 선택 의문문에서 which do you like better 이럴 때는 의문사이지만 지금 사용된 이런 녀석들을 보고는 뭐라 그런다 관계 대명사라고 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1번 시험 문제 뭐가 나올 예정이라고요 그렇죠. 관계대명사계, 의문사계 구분할 줄 아는지 모르는지 됐습니까? 묻는 문제가 당연히 나온다. 안 나올 수가 없다. 이건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너는 뭐 아직도 뭐 너 뭐야 저기까지 가자. 뭐 예를 들어서 내일 우리 뒷산에 올라가자 이러면 무조건 싫지. 어 가보지도 않고 싫지. 그렇죠. 이렇게 누에고치 되어 있는 게 제일 좋지, 그렇지? 오케이 한숨 전염됩니다.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1, 2, 3에서는 여러분들이 완성된 위치가 완성된 문장 속에 있는 위치가 주격인지 목적격인지 그리고 참고로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좀 이따 할 거긴 한데 생략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좀 이따 할 얘기지만 다른 나중에는 이렇게 하겠죠. 야 여기 있는 것 중에 생략할 수 있는 관계대명사가 있는 문장을 골라서 생략해서 써라 이런 얘기도 할 수도 있겠지. 그 다음에 이거 반가 인사했어? 얘랑 얘랑 인사했어? 인사 안 했어? 얘랑 인사해야지. 됐습니까? 인사했지? 그냥 인사만 하고 안녕 뭐 이러지 마시고요. 내가 뭘 물어보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뭔가 틀렸으니까 찾아서 고쳐 쓰라네. 뭐 어려운 거 있나? 어 무서워. 씨. 어 그래서 소름 쫙 끼쳤어. 안 그래? 방금 좀비 봤어. 너도 봤지? 못 봤나? 나는 말할 수 있는 새를 갖고 싶다. 그냥 앵무새 사주세요 하면 될걸. 그가 잃어버린 열쇠를 찾았다. 언제 잃어버린 걸 언제 찾았을까?
오케이. 그 다음에 포커스 62. 선생님 제발 그만. 안 돼. 저까지 가야 돼. 여기서 쓰러질 수 없어. 김일병 정신 차려. 선생님 좀 클렀어요. 안 돼. 설명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중2 때 관계대명사 대을 배우면 아유 좋네 이거 이릅니다. 그렇죠? 관계대명사 지금까지 했던 거 한번 쭉 해보면 뭐 선행사가 이놈이 사람인지 사람이 아닌지를 후스 빼고는 곰곰이 고민을 해야 됐었어. 근데 관계대명사 대을 배우는 순간 학교에서 배웠잖아. 그치? 대을 배우는 순간 얘가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할 필요가 별로 없어져요. 자, 그런데 이렇게 가르쳐줘갖고 와 만세 사람인지 아닌지 너별로 신경 안 써도 된다 됐으면 돼 그냥 이랬다가 갑자기 좀 있으면 관계대명사 문법 좀 길거든요. 갑자기 뭐라 그러냐 이럴 때는 됐을 쓰면 안 돼 이래버립니다. 아유 지금 또 한숨 또 땅 커진다 저거. 선생님 저는 그냥 됐까지만 배울게 됐을 못 쓰는 경우는 안 할래요. 안 돼 끝까지 가야 돼. 아, 뭐 그냥 뭐까지 이상이야. 야, 시비도 만만치 않다 이거. 야, 시비가 뭐? 니 대체 왜 그래? 현재 완료랑 관계사를 씨야 한 번에 쳐. 그래. 손안 치는 거. 아, 잠깐만 요령은 진짜. 시비봐. 야. 문법은 한 번, 두, 내가 몇 번 설명해야 한다 그랬어? 여덟 번 설명한다 그랬어. 야. 그 전에 다 알걸? 선생님 야, 12만, 저는 글렀어요. 자, 관계대명사 that 블라블라 설명입니다. 자, 관계대명사 that은 선행사가 사람, 사물, 동물 경우에 또 주격, 목적격 다 쓰일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여기까지 했는데 근데 그렇다면 이 말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아 이거 who 꼭 써야 되는 거야? whom 꼭 써야 되는 거야? which 꼭 써야 되는 거야? 에서 고민해서 해방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지금까지 배운 거 하나는 얘기를 안 했어. 그게 누구지? 그렇죠. 얘들 자리에 대신에 뭘 쓸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냐. that을 쓸 수 있는데 대신 사용 가능 but 뭐를 대신할 순 없다. whose는 안 된다고요. 그걸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무슨격 관계대명사 자리에 that은 안 된다. 소유격 관계대명사 자리에 that은 안 된다. 너무 갈게 썼나요? who 자리에 그러니까 의문사 후, 내가 또 이렇게 가르치면 의문사 훈제 그 자리에다가 who are you 인데 아 who 대신에 that을 써 that are you 죽는다. 됐습니까? 그 얘기하는 게 관계대명사 후일 때 얘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당연하지! 내, 그, 너 같은 놈 있을 것 같아. 내가 얘기하는 거야. 관계대명사 얘기하고 있으면 지금 관계대명사.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할 겁니다. 아무 뜻도 없이. 어, 내가 사용했었다 해서, 내가 사랑했었다 해서, 내가 사랑했었던 만들 때. 그때 사용하고 있는 who나 whom 대신에 the girl, 뭐, that, 뭐, that is the girl whom I loved 이렇게 있었는데 그 자리에 that is the girl that I loved 할 수 있다라는 설명하고 있는 거지 who are you, that are you 하는 건 아니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저럴 줄 알았다니까 내가. 따라서 who, whom, which와 바꿔 쓸 수 있다. 의문사 말고 which do you like better and that do you like better 아니야. 그건 의문사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예문 do you know the girl that is laughing over there 하고 있죠. 그럼 일단 해석해 보면 0단계 하면 누구하니? 너 아냐? 누구를? 그래서 여자를 어떤? 저기에서 웃고 있는 여자의 아니 됐습니까?
두 문장 분리. 네, 얘 밑줄 꺼놓고 얘가 이제 뭐가 될지 고민해야 되는데 여기 요 뒤에 요게 있네요. 그렇죠. 얘는 무슨 격이란 얘기고 주격이란 얘기고 얘는 she, her, her 중에서 뭐 될 예정이란 말이야. 그래서 두 문장 분리하면 뭐가 된다? Do you know the girl? 더하기 She is laughing over there. 됐습니까? 이렇게 두 문장 분리되겠죠. 너는 그 소녀 아니. 그리고 그 여자애는 저기서 웃고 있어. 됐습니까? 그 다음 Let's open the gifts that I got on my birthday. 그래서 해석하면 0단계 뭐 해보자? 열어보자. 무엇을? 선물을. 어떤? 내가 생일날 받았던. 됐습니까? 내가 생일날 받았던 선물 한번 열어보자.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뭐가 되었다? 두 문장 분리할 때 she가 되었으니까 얘는 주격 관계 대명사 대신 왔죠. 사람이죠, 이 경우는. 근데 밑에 있는 the gift는 사람이 아니죠. 됐습니까? 자, 두 문장 분리. 밑에 거 let's open the gift 더하기 and day I got on my birthday 하면 되겠죠? 될 리가 있냐? 얘 뒤에 요게 그려지면 얘가 무슨 격이란 얘기고 목적격이란 얘기고 얘가 they, there, them 중에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them이 들어갈 만한 자리가 어디야? I got them on my birthday. 그래서 이 자리에 뭐가 있으면 them이 있으면 때려잡아라. got them이다. got them. 됐습니까? Let's open the gift and I got them on my birthday. 뱀은 좀비니까 때려잡아라. 됐습니까? 오케이. 설명이 좀 기네? 아, 이거 설명이. 자, 근데 일단, 잠깐만. 마음을 탁 내려놓지 마시고요. 아직 긴장하세요. 여기까지 배우면 여러분들이 뭐에 대한 대비가 돼야 되냐. 첫 번째 시험 문제 이런 거 나옵니다. 얘 대신에 여기 이제 만약에 대시 아니고 who를 써서 I know the girl who is laughing over there 이렇게 써 있는데 who에다가 밑줄 딱 꺼놓고 어떤 시험 문제 낼 수 있겠다. who 대신 쓸 수 있는 것을 고르시오. 대시 되겠죠. 또는 who 대신에 that을 써놓는 문장 do you know the girl that is laughing over there 해서 that에 밑줄 꺼놓고 그러면 that 대신 쓸 수 있는 걸 고르세요. 1번 who, 2번 whose, 3번 which, 4번 whom 뭐 이런 거 써놓고 하면 그때는 뭐다? who죠. who밖에 안 되죠. 이런 시험 문제 대비가 돼야 돼요. 첫 번째. 됐습니까? 이거 밑에 것도 마찬가지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 이걸 배우는 순간 이제 I like that. I like that book. 정리해서 뭐라 그런다고요? 지시사. 제일 먼저 만난 that. I like that book. 됐습니까? that을 뭐 할 줄 아는지 물어보는 시험 문제 당연히 나온다. 구분할 줄 아는지. 니들 관계대명사 that 배웠다며. 그럼 이 문제도 나온다는 얘기 안 나올 수가 없어. 안 나온 거 본 적이 없어 내가. 그 다음 that은 뭐 할까? 3번 that은 I know that he is ugly 뭐 이런 거 해놓고 뭐 할래? 별명은 겉 만드는데 뭐를 겉 만드는지도 정확하게 해야 돼. 완벽한 문장을 겉 만드는 건데 정식 명칭은 접속사였죠. 겉 만드는 데서는 무조건 생략할 수 있다 가르쳐줬죠? 아니요.
그렇죠. 목적어일 때만 된다 그랬어. 지금 목적어니까 이렇게 관로 살포시 할 수 있죠. 자, 좀 이따가 이제 내가 관계대명사, 아까 슬쩍 내가 무슨격 관계대명사는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었더라?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할 수 있다고 그랬어.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할 수 있어. Let's open the gift I got on my birthday 해도 된단 말이야. 이거 목적격이잖아. 이거 누가 다 있잖아. 이거 목적격이잖아. Let's open the gift I got on my birthday 해도 된다고요. 그러면 그거 배우고 나서 무슨 시험 문제 나오게? 다음 중 생략할 수 있는 that을 고르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생략할 수 있는 that 몇 가지 배운 거야? 만약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할 수 두 가지 배운 거야. 겉 만드는 that이 목적어라서 생략할 수 있는 경우하고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이라서 생략할 수 있는 경우하고. 됐습니까? 예. 아, 너무 쫄지 마. 다 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 모두 배웠냐? It is so cold that I can't go out. So that 꿈은 됐습니까? 원인과 결과. 그래서라고 해석하는 that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뭐 선생님 날로 틀어주세요. It's not that cold. 얘 대신에 뭘 써도 별 이상 없으니까 very를 써도 별 상관 없으니까 very 무슨 시? 그래서 부사 that. It's not that cold. It's not very cold. 어찌 춥진 않다? 그렇게까지 춥진 않다. 그 다음에 so that 구문 배울 거고 뭐 it that 강조 구문 배울 거고 동격의 that 배울 거고. 왜 다 해? 다 한다니까. 나 믿고 따라와. 내가 이걸 몇 번 얘기할 건데. 그래. 8번 얘기할 건데 이거 모를까봐 설마. 됐습니까? 오케이. 6분이나 오버됐네요. 이거를. 어?